여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지. 여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가 설계됐는데 이런 관중석이 하나도 없었지. 그냥 여기 망만 쳐져 있고 여기 그냥 맨땅이었고 여기 쓰레기 버리는 그 버스 쓰레기 뭐 종말 처리하는 같은 그런 게 있었고 돌을 내가 다 주었지. 진짜 우리 하루 일과가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오전에 야구선수 전부 다 돌을 다 줍는 거야. 돌 줍고 버리고 돌 줍고 버리고 이제 처음 야구장을 짓다 보니까 돌이 많은 거지. 오전에 돌 줍고 오후에 우리 포천공과 학교 가서 운동하고 또 다음날 오전에 와서 돌 줍고 그것도 있었지. 돌 줍다가 나 지명됐잖아. 진짜요? 응. 나 여기였어 여기. 이때는 이런 야구장이 없었 이런 관중석이 없었지. 아니야 나는 전혀 난 진지해. 난 개그가 아니었어. 난 머릿결을 소중히 이제 간식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없더라.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짐은 들고 나가야 돼. 비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위에 열어보니까 이제 조이가방 하나 있더라고. 뭐야 썬데 여기 또 구멍 뚫렸어 여기. 오 시야도 너무 좋아. 진짜 죽다 살아났지. 우리 애들 데리고 기장 네. 롯데월드 갔다가 롯데월드 신나게 놀고 또 방에 들어와서 또 수영하고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날만을 기다렸대. 하이는 너무 행복하대. 하이 아빠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내가 롯데월드 갈 때 검은색 티셔츠 입고 갔어. 네. 너무 더운다 진짜. 그날 오랜만에 그 막 퍼고다가 이제 처음으로 해가 뜬나 진짜 더웠거든. 막 놀았지. 나올 때 돼가지고 근데 와이프 자기야 결이가 이거 왜 옷에 소금띠가 와이프 자기야 좀 저리 가. 그만큼 아빠 힘들었어. 이게 아빠의 삶이라 쉽지 않아. 그럼 대구 언제 오셨어요? 오늘. 어저께도 훈련했어. 어제도 왔다가 다시 가고. 아 여러분들 모를 거야. 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애기들이 다 좋아하는 모습 보면 되게 그것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저기 시내까지 들어가면 먼데 해운대 쪽은 여기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왔다 갔다 해. 애들이랑 딱 떨어져서 지내니까 애들을 크는 걸 볼 시간이 없더라고. 그것보다 내가 조금 뭐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겠다. 자기야 사랑해. 안녕하세요. What's your nickname? AJ. Albert Jr. Hanson, Hanson. Thank you. 맞자 늦게 졌나요? 그냥 잘 맞았다는 생각은 했는데 날아가는 탄도 보고 이 정도 맞았으면 넘어가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고개를 자꾸 저으면서 들어와서 왜? 저도 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다 살짝 그런 네, 의미였습니다. 가장 축하를 많이 해준 선수는? 그냥 뭐 다들 축하를 많이 해주는데 그 병헌이가 저 다음 타자였잖아요. 앞에 서 있는데 지 타석 들어가야 되는데 막 앞에서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병헌 선수가 또 우리 브라더 뭐 인터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친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나이는 병헌이랑 친구인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바람 이 족보가 좀 꼬여가지고 그런데 저는 친한 친구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들의 살짝 그건데 친구들은 다 이제 제 나이로 들어온 친구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도 이제 반말하면서 저랑 원래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랑 또 반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지니까 그 사이에 껴있어서 좀 곤란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일단은 가족이 제일 먼저 연락 왔었던 것 같고 군 생활 할 때 만났었던 좋은 지인분들 또 연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선수가 홈런 쳤을 때 네. 그 가장 제일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저는 타석에 들어가야 되지만 순간만큼은 제 타석에 들어가야 되는 걸 잊었습니다. 김현 선수에게 성윤 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기한 사람이요. 어떤 의미로 신기한 거죠? 낚시를 좋아하고 편파적인 사람입니다. 후원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바꾸자, 안 바꾸자, 안 바꾸자. 아니 댓글 어제 다 봤거든요? 네. 다 바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바꾸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돼요? 네. 1, 2, 3, 4. 진진진 김동진 안타. 진진진 김동진 안타. 진진진 진하게 날려버려. 김동진. 김동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종 김종국 다운데요. 아,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어, 모자가 이거 아, 에버랜드. 이거요. 모자를 자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유가 핏이 있다. 핏이 제일 좋아요. 막 마크 이런 거 상관없이 모자 생긴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아, 다른 모자랑 좀 달라요? 이 핏이? 저는 살짝 스냅백 같은 거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모자 생긴 게 너무 이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잘 어울려. 찰떡입니다, 찰떡. 감사합니다. 야식 어떤 거 사주세요? 나 없을 때 얘기하라. 치킨이랑 피자랑. 오. 피나치고. 아, 피나치고. 치킨 피자 고르라고 치킨이랑 했는데. 맞아. 치킨이랑 해서 피자랑. 아, 그래도 피나치고 시킨 거예요? 아, 맛있어. 무슨 피자 좋아해요? 데이트. 포테이토? 데이트인데. 페퍼로니 피자는 페퍼로니가 그거냐? 너무 안 맞는 거 페퍼로니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테이크 좋아. 얘랑 밸런스 게임 하면 하나도 안 맞는 거 다음에 한번